슈구 뺑에 맥뺑 바로 먹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유리씨하고 또 이제 방어 묵방 메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또 이거 또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해. 이거 소맥 이런 것도 소맥 이런 거 바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새로 카스 섞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주문네요. 대방어 대짜 6만원, 매운탕 2,000원 해가지고 배달팁 2,000원, 64,000원 되시겠습니다. 진짜 비싸네. 비싼 거라 가지고 같이 먹자 그랬어. 감사합니다. 혼자 먹기 아깝더라고. 어우,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 덕분에 맛있는 거 먹습니다. 내가 샀어. 고마워. 아, 근데 요즘에 방어가 가격이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우와. 오, 뭔데 이거? 오 마이 갓. 스카이가 스카. 이게 바다의 우유. 스카 무 봐라 이거 이거. 알았어. 하여간 이거 내 닮아가지고 이런 거 싫어해. 전시가. 아우, 김치하고 이거 맛있지. 우와. 5만원치라 그런가? 양이 많긴 하네. 간장 종지에다가 유리씨 젓가락 주고. 감사합니다. 젓가락 하나 해가지고 와사비 한 반 동가리 정도 싹 넣어가지고 딱 풀어주고. 으아. 오징어 초무침이도 딱 놔두고. 유리씨는 술 안 먹어요? 음료수 먹어요? 저만 술 먹는 점. 매운탕은 지금 일단 끓여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어 먹방이니까 방어를 탔네. 유리씨 나 유리씨 회 좀 덜어줄게요. 여기 위에 있으면은 먹기 불편하니까 아, 요정도 미리 좀 덜어놔줄게요. 감사합니다. 에이 마루리. 흰색도 이 한번 봐봐. 이 흰색. 일단 오늘 방어 먹방이지. 방어부터 이제 띠리. 기름지다. 유리 방금 되게 내가 먹방 표현하는 줄 알았어. 아, 진짜 이거 되게 방금 그 유리가 방금 먹방 표현을 했는데 방금 진짜 약간 사랑하면 닮아가나봐. 그런가? 어.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게 또 같이 지내잖아 이거. 어, 너무 좋다. 이제 요 토실토실 친구 요 한번 먹어봐 이거. 우와 띠리. 진짜 이거 술 먹어야겠다. 술. 소맥을 일단은 소주 여기다가 이제 맥주. 나는 소맥 먹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많이 못 먹겠더라고. 숟가락 이래 싹 넣어가지고. 이게 쇠가 아니라가지고 살짝 맛이 들잖아 이게. 쇠면은 이게 꽉 하면서 막 거품이 싹 올라오는데. 괜찮니? 어우 좋다. 어, 초장도 있어요. 초장 찍어 먹어봐. 어, 초장 나 찍어 먹을까? 이래 마 이거 띠리. 아, 초장 너무 맛있는데요? 김쌈. 김에다가 당 하나 올리고 와사비 살짝 올리고 묵은지 올리고 마늘 올리고 고추 올리고. 띠리. 맛있어? 야, 이거 와사비 초장 너무 괜찮은데 이거? 아, 사실 오늘 이렇게 먹기 전에 오늘 밥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다. 밥 없이도 행복할 수 있구나. 행복하다. 어, 이거 먹고 나서 컵라면 먹으면 되겠다. 아니 이게 그리고 오늘 카스 한 병 소맥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는데 이거? 좀 더 먹어야겠는데? 매운탕에 밥? 아, 근데 집에 밥이 진짜 조금 있어요. 와. 지금 밥 안 쳐놓을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밥 안 쳐놓을까요? 밥 해놓고 올까? 아, 근데 지금 좀 고민 중. 밥을 안 쳐놓는 것도 좋긴 한데 배달도 그 시간이 오긴 한데. 아니 아까 어느 시청자분께서 BBQ 치킨이 5,000원 할인한다고. 맛있겠다. 근데 또 유튜브 댓글 보면은 늘 2차가 치킨이라고. 또 치킨. 아... 여론 눈빛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을 아는 거예요. 치킨도 느끼하지 않아? 맛있잖아. 그러면 양념치킨? 치킨 너무 자주 먹긴 했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먹다 생각합시다. 맛있다. 유리도 술 한잔 할래? 알았어. 뭔가 술 먹으면은 같이 술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말만 해봤어. 스카 한입 할래 스카? 난 그래도 그 뭐 있더라? 팩으로 돼 있는 거 먹다가 와 이거 요 제대로 된 스카는 또 오랜만이네 이거. 오 야 신선 스카 신선 스카.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에이리 보지 마 임마. 아니 팩으로 된 거보다 훨씬 더 맛있다. 약간 바다 내음이 덜 난다 느꼈는데 씹어보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사람 연고 없다 한번 더 해주세요. 연고 없다 한번 해도 되나 유리? 어제 했니? 어. 어제 사람들이 웃긴 방송 해달라 그래가지고 응 해줘. 준비하는 게 너무 진지해. 어떻게 안쓰러워.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 한잔 하자. 응, 한잔 하자 이거. 한잔. 짠. 짠. 제가 자의로 한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이 바라셔서 한 거예요. 저도 억지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깻잎 위에 요요요요요요요 묵은지 위에 와사비 위에 마늘 고추 쌈장 살짝. 뭐야? 이미지 관리. 내가 먹을 것도 생선 위에 김치 위에 마늘 위에 고추 위에 와사비 팍팍 무야. 건강에 좋아요 와사비가. 여기다가 이제 회 많이 먹는 거 좋아요. 회 하나 뜯고 쌈장 따르니까 띠리리. 와 근데 이거 맥주 진짜 금방 먹네. 오, 딱 맞다. 짠! 제철 방어에 너무 맛있고. 이 차는 뭐 드실 거예요?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인데 이거 백김치 왜 이래 적은데 이거. 백김치 진짜 맛있다. 백김치랑 같이 먹으면 죽어요 이거.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한 점씩 먹다가는 이거 금방 못 먹겠다. 이거 두 점 딱 넣어가지고 백김치 이래 딱 싸가 1인분이야. 1인분. 1인 초장 이런 것도 딱 바라셔가지고 초장 쓱 찍어가고 우와. 유튜브를 주로 봐서 그런데 햄찌 방송은 2차가 기본이에요. 이상호 좀 해보세요. 2차가 메인 아닌가? 그러니까 1차는 시청자분이 요청한 거 2차로 정화. 근데 이거 먹다가 라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긴 해. 오늘 라면 할까 유리? 이게 기름져가지고 좀 얼큰한 게 필요해. 이거 먹고 나서 라면 먹을까? 근데 라면 지겹다 아시는데? 어? 아 라면 지겨우세요? 매운탕은 안 먹어? 아 매운탕 먹고 그것도 먹자고. 어 그렇지. 무슨 말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어? 매운탕에 라면 사리를? 어? 괜찮은데요? 일단 먹고 나서 생각합시다. 토다리에 김치 우동 누구야 이거? 와 진짜 맛있어. 유리 방금 진심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방금 진짜 진심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또다리 김치우동 진짜 맛있음. 어 진짜. 이게 또다리가 약간 음식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꼬지류만 비싸지 김치 우동이나 아니면은 그 치즈 닭갈비 이런 거는 생각보다 가성비야. 맞아 맞아. 유튜브에 그 투다리 김치 우동 레시피 떠다닌데. 와. 우리 그거 만들어보자. 어? 나중에 괜찮은데? 나 근데 그 유튜브 레시피 가니까 나 그것도 만들어 먹고 싶은데. 그거 하나 작은 컵라면에 그거를 밥이랑 이렇게 볶아가지고 컵에다가 가득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뒤집어가지고 이거 컵 모양 볶음밥. 진짜 리액션 대충 해준다. 아니 아니 와 진짜 아니 거의 뭐 그냥 니 할 말 하네. 방금 살짝 좀 서운할 뻔했어요. 아니 또 옛날 얘기라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그래도 약간 좀 신세대 이야기 아닌가요? 그 컵라면 볶음밥 뒤집어서 이래 먹는 거. 오래됐다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오빠는 쉰 세대. 정말 죄송한데 이제 30 조금 더 됐어요. 그래. 이거 꼬들살 이거 맛있다 이거. 꼬들살.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 꼬들살 이거 꼬들꼬들하니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역시 방어 맛있네. 기름진 생선 너무 좋다 이거. 난 근데 요즘에 나이 들고 나서 느꼈어요. 옛날 얘기는 매번 해도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유리랑도 옛날 만화 얘기 진짜 자주 해요. 맞아요. 우리 때가 진짜 애니메이션 정성기였어. 아, 둘 다 오타쿠라가지고 말이 잘 통해. 요즘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좀 근본이 없어. 근본이야. 옛날에는 신선한 거 많이 나왔는데 야, 니켈로디언 지렸다. 마르코는 9살 재밌지. 무조코털 보보보 와. 캣도 우와. 또 시작한다 옛날 이야기. 재밌는 걸 어떡해. 아 근데 여러분들. 내가 그거 보고 진짜 충격받음. 이번에 트위치가 한국 시장을 철수하는데 그거 나오면서 사람들이 분석하기를 트위치는 약간 젊은이들이 보는 방송. 아 진짜? 아프리카는 늙은이들이 보는 방송. 오빠야 좋은 점이 있다. 좋은 점이 말이 잘 통해요. 세대 맞춤형인가 이거? 아 너무 좋아. 트위치는 10대 20대가 좀 많고 아프리카는 20, 30대가 많대요. 그거 보면서 좀 뭔가 이해가 되는 듯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얘기 들어보면은 10대 이야기는 아니야. 10대를 못하는 지금 19금 걸어놨는데. 아 맞네. 오늘 술 먹어가지고 10대 이야기를 못하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다 알아듣고 있는 거? 이거 다 20대 초반도 힘들어. 한 20대 중반을 넘어가야 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켜드릴게요. 참겠습니다. 우리 10대 때는 아프리카밖에 없지 않나? 나도 근데 아프리카는 20대 들어와서 대학생 돼서 봤어요. 우리 10대 때는 그냥 다 연예가 중계 아니면은 뭐 인기가요 이런 거 봤지. 나는 이 아프리카를 오빠 때문에 알았어. 그전엔 제가 몰랐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옛날 얘기 그만할게요. 나 이러다가 너무 고일 것 같아. 그럼 요즘 얘기를 할까요? 요즘에 케미TV 재밌더라. 확실히 사랑과 전쟁 옛날 얘기가 진짜 맛있긴 해. 또 옛날 얘기. 요즘 얘기 어렵다. 저 일단 술 가지고 올게요. 맥주 한 병 더 도가세. 나는 마지막 드라마가 꽃보다 남자라고요? 나는 마지막 드라마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봤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요즘 애들은 드라마 보나요? 보지 않을까? 자, 본인이 20대 초반이다. 20대 초반인데 최근에 드라마를 봤다. 아니 이렇게 젊은이가 없어? 25은 초반 아니에요. 아, 이번에 스위트홈 시즌2 나왔던데. 아, 진짜? 어. 근데 유리 좀비물은 안 보잖아, 맞지? 하, 내가 아는 괴물은 한강 괴물. 와, 나 그거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영화관에서 봤어요, 그거. 또로로로또 그 괴물이 진짜이네. 하여간 이거 추억 얘기하니까 또 정신 못 차리네 이거. 아, 정신은 못 차려. 우리 나이 들었나봐. 그런가 봐. 말만 잘 통하면 되지 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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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우리 때는 그런 것도 있었다? 어, 이런 아, 느낌. 와. 아, 그리고 유리 이거 좀 팍팍 넣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아니 이거 한 점씩 먹다가 진짜 뭐 한 평생 먹겠다 이러다가. 생각보다 이거 와사비 쌈장이 맛있네. 나 주는 거야? 뭐야? 생각해 쌈이 4자리밖에 없어가지고. 아. 대근님 혹시 진짜 잘하시나요? 그럼 저도 쑥 나사올게요. 일단 사와보세요. 간장 드시고 이렇게 한 입 먹고. 의자에 걸려있는 거 끝나시인가요? 오랜만에 한번 입어야겠다, 전투복. 야, 옛날에는 요렇게 딱 입고 매운 음식 딱 먹고 그랬었는데. 또 이거 매운 음식 먹을 때 또 그 어딨어 그거. 또 이거 딱 입고 매운 음식 먹을 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띠디디디디디디디 이러면서 전투력 측정하고 그랬었다고. 내 전투력 보이나? 띠디디디디디디디 35만? 또 걸어놓게. 걸어놔야지, 이거 비싼 거야 이거. 빨리 먹고 매운탕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보자. 매운탕도 내 미리미리 끓이나지. 맛있겠다. 자, 앞접시에다가 이 맛보기. 국물 살짝 떠가지고. 와, 오늘 회랑 술 먹으면서 느낀 점. 확실히 어른들이 왜 회에 술을 좋아하는지 알겠다.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살 들찌는 느낌. 건강술안주, 건강술안주. 와, 어른이니까 할 수 있다. 세상에나. 오케이, 수비드. 살짝 익었어요. 띠리. 어때? 회가 약간 익은 느낌? 이게 수비드지. 뜨거운 물에 담가놨다가 샤브샤브. 어, 샤브샤브 샤브샤브. 샤브샤브나 수비드나 뭐 비슷한 느낌이지. 어, 이거 가지고 약간 휜 거 비나. 오, 오. 응? 맛있는데? 그래도 난 센 걸로 먹는 게 좋아.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고등어 식감이긴 해요. 식감은 고등어. 와, 아 근데 이 매운탕 국물 시원해가지고 좋다. 아. 술 깨는 느낌. 이 회가 생각보다 배가 많이 부르네. 그리고 천천히 먹었잖아. 이래서 회가 다이어트식이야. 나 오늘 탄수화물 거의 안 먹었어. 먹방 끝. 바이바이.